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오래된 마을 부계동. 인천에서도 집값이 싼 지역이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삶이 쉽지 않은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현재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북의 일동 재개발 대상 지역은 주민들의 찬반이 나뉘어져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곳곳에 많은 이들이 떠난 자리에 방치된 빈집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동네 한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올리브나무 교회. 바깥의 삭막한 동네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도 올리브나무 교회 안의 분위기는 명절날을 방불케 하는데, 마치 잔치상을 준비하는 듯 옹기종기 모여앉은 성도들과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는 이 음식들은 바로 교회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놓고 놓이는 7가정, 할머니들 그냥 10가정, 상가 한 10개 정도. 네. 상가들은 이제 전도 대상 상가들. 이제. 비록 작은 도시락통에 담아 전해드릴 반찬들이지만 동네 어르신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손길들. 그러하기에 굳이 맛보지 않아도 그 맛이 가히 짐작이 가는데. 맛있어. 그냥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 받아보시면 되게 행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만들어서 딱 반찬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메뉴예요? 오늘은 그 시래기 된장국하고요. 오늘은 가지전, 그리고 뭐지? 장조리? 네, 장조리. 반찬이 다 만들어지자마자 도시락 용기에 담는 성도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뜨끈뜨끈한 음식이 식기 전에 특히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다. 12시 안에 배달을 드려야 점심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반찬을 드리면 막 받으시고 막 후다닥 막 차리시는 소리가 막 들려서 최대한 이제 12시 안에 갔다, 그러려면 11시 전에는 이제 출발해야. 안녕하세요, 올리브나무 교회예요. 예, 지금 반찬 갖다 드리러 갈게요. 네. 어디 병원 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반찬 지금 배달 가는데 그 문 앞에 걸어놓고 갈게요. 이제 반찬을 전할 분들을 향해 서둘러 출발. 이렇게 오늘도 조순미 목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반찬을 싣고 동네 곳곳을 누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여름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더우셨죠? 예. 네. 오늘 다 따뜻한 음식으로. 전화를 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디 여름에 잘 지내셨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아, 아니에요. 다른 분은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좀 따뜻한 음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특히 이 지역엔 폐지를 주워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하기에 비록 두 주에 한 번씩이지만 조순미 목사의 이런 반찬 나눔 사역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 아니, 반찬도 없이 그냥 뭐 먹을 텐데 그래도 해주니까 고맙고요. 안 해주면 뭐 아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반찬 못 사 먹어요. 우리 할매가 항상 그 반찬을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그 반찬의 음식 솜씨가 솜씨가 봐.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맛있게 잘할게요. 개척교회가 무슨 돈 있다고. 재정만 허락된다면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송구할 뿐. 동네 곳곳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반찬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조순미 목사다.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분 말고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진짜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앞 그늘에 늘 나와 계신 어르신들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 장조림하고 가지전 두 가지 오늘은 했어요. 지금 몇 개예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주변의 모든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 믿기에 조수미 목사는 이렇게 가까이 보내시는 영혼들을 품는다. 길게 있어봤자 한 4, 5년 아니면 3년 안에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섬기고 그냥 계속 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그냥 건강하실 때, 또 아프시면 어른들은 또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이렇게 좀 좋은 음식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반찬 나눔으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한 성도의 급한 전화를 받은 조순미 목사가 운전을 서두른다. 통풍이신데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좋은 병원을 또 누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모시고 가려고. 전도돼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오는 송미현 성도. 가정 문제로 심한 우울증에 통풍까지 겪고 있는데 밤새 통증에 시달리다 조순미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아파요. 아, 어떡하니 아파서. 그 병원 가기 전보다 더 아파요?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막 그래요. 계속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조순미 목사는 송미연 성도가 병원에 올 때마다 보호자를 자청하며 병실 진료에도 함께하고 있다. 검사 후 결국 통증을 줄이기 위한 주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이제. 지금 아니고 저건 혈관이고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송미연 성도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조순미 목사다.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좀 알았어요? 네. 너무 아파서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다니까 훨씬. 치료를 마치고 가족처럼 살뜰하게 송미연 성도를 챙기며 함께 나오는데 인간으로 가장 연약한 마음이 되는 이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조순미 목사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든든하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준다. 이게 지금 약으로 될 게 아니었구만. 진짜 왔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막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옆에 계시니까 제가 너무 든든하고 네. 네. 감사해요. 네, 든든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진짜 힘이 많이 돼요. 예,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오늘도 조순미 목사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을 사역으로 보내고 비닐봉지 버리는데 없다? 이제는 목사라는 이름에서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 돌아오는 시간. 일남이녀의 엄마로, 한 남편의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감사하며 가정 역시 온맘 다해 섬기는 조순미 목사. 하지만 늘 사역으로 바쁘기에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기다리며 도와주는 자녀들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미안한 게 많아요. 솔직히 이제 더 잘해줘야 되는데 미안한 게 많아요. 조순미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데는 자녀의 영향이 컸다. 소명이라 여기고 찬양 사역자로 활발히 활동할 때 아들에게 찾아온 신증후군이란 병만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랑 투병하는 시간.
무섭고 많이 두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이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새벽녘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 저처럼 많이 두렵고 무섭고 힘든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개척도 하고 싶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그렇게 기도가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올리브나무 교회를 개척했다. 찌개야, 찌개와 국에 경계가 또 없어. 아니 맛있죠? 맛있어요? 그럼 김치? 30명인데 주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로,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수미 목사는 이렇게 가족들의 전폭적인 기도와 응원으로 매일을 살고 있다. 오시겠지? 하은 선생님한테 연락해. 평일에도 올리브나무 교회는 늘 북적거린다. 특히 이 지역 아이들이 방과 후 놀이터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일은 제 집 주방인 양 교회 주방을 점령하는 것이다. 야 쓰레기. 여덟 개 너무 많지 않아? 야 지금 7명인데? 7명이죠. 뭐해? 야 쓰레기야.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먹거리를 챙겨주는 것도 조순미 목사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 일단 교회 와서 식혜 일단 먹어요. 거기 와서 저희 교회 아니어도 누구나 친구 데리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 더 이렇게 전도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맛있겠습니다. 멋지다. 밥은 각자 먹고 싶은 사람 밥 떠서. 지역 여건상 아이들에게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기에 조수미 목사는 교회를 개방했다. 한창 또래들과 함께하며 먹고 웃고 얘기할 나이. 방과 후 또는 학원 가기 전과 후 아이들은 참새 방앗간처럼 이곳을 찾고 있다. 특별한 간식도 아닌데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조수미 목사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지역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컸던 조수미 목사였기에 올리브나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로 아이들을 위한 전용 쉼터를 연 것인데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배를 채워줄 육의 양식은 물론 영적인 양식까지 나누며 교회 안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아이들도 많죠. 근데 적어도 한 2, 30% 정도 아이들은 이렇게 정착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꿈과 자유를 이곳에서 마음껏 펼치는 아이들. 조순미 목사의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아이들은 매일같이 행복을 그리고 있다. 되게 완전 친근하고 약간 엄마 같은 그런 완전 좋은 분. 사실은 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욕도 조금 줄여졌고 이제 성격도 되게 많이 변하고 의롭고 행복한 삶이. 조순미 목사는 이 시간을 통해 말씀도 전하고 있다. 의롭고 보람 있고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딱 우리 집에 그 어떤 때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감사와 기쁨을 이 천국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면은 어떻게 억울하잖아. 버텨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니. 근데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이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이 꿈과 비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록 내 다리는 내 삶은
이렇게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 내 마음은 천국으로 사는 거야. 와,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효원아, 비현아, 미래야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안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랬지.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영접하는 거야. 손 한번 잡아볼까? 아, 너무 멋지다. 야, 이게 이건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야. 목사님 따라할게.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주님으로 저의 구원자로 저의 구원자로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손잡은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아이들 뭐 몇십 명 뭐 이렇게 그렇진 않지만 물론 느려요. 느린데 아이들 하나하나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반주자로 세워지고, 예, 하나하나 전도할 수 있는 아이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 마음을, 예, 알아주는, 네, 저랑 교감하고 소통하고, 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렇게 비전과 꿈을 나누는,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아이들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시작하고 또 꿈도 가지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이한 주일,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오늘은 올리브나무교회에 새신자 수료식이 있는 특별한 날인데, 등록 교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올리브나무교회 담임 목사 조순미.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간 조순미 목사와 성도들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새신자들이다. 신앙의 여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주간 또 올리브나무교회 성도분들이 또 지지해 주시고 매주 또 주일마다 환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5주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새신자 수료를 마친 송미연 성도의 간증이 이어지는데, 세상적으로 내 육신적 동표로 살아온 나에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주시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이라고 계시는 사실만으로도, 믿음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 축복의 길을 걸어왔고 열어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도 있었지만 올리브나무 교회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목사님께 이 간증문을 들려드립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넘어지고 방황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같이 내일처럼 마음 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목사님이 제 옆에 든든히 나무처럼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송미연 성도는 쉽게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설교 시간, 조순미 목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는 혼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등 뒤에 계세요.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심판을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나는 단지 손만 살짝 올릴 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적과의 그리고 옳지 못하는 비진리와 싸우는 거죠. 돌아섰지만 부평 부계동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예배당. 이곳에선 저마다의 사연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위로를 또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있기에 조수민 목사와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만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의 재개발 지역. 그곳에서 쉽지 않은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온맘 다해 섬기고 있는 조수민 목사. 지역 아이들은 물론 몸과 마음이 고난 이들에게 가족처럼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조수민 목사와 올리브 나무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